하얗게 맨션은 보시면 녹색이기 때문에 그린 맨션이라고도 합니다. 그 시대 그 페낭은 역사적으로 중국 노동조인 인도 노동자들이 여기 왔었고 영국은 여기를 국제적인 도시로 항구로 만듭니다. 그러면서 대거 인도 사람과 중국 사람들이 왔고요. 이 항구를 통해서 무역을 통해서 중국 인들은 많은 부를 쌓습니다. 그 중에서 가장 부유했던 사람의 저택인데 여기 철골 구조는 영국 거를 그 다음에 타일은 영국 거를 나무는 중국의 귀한 흑단으로 알고 있는데 그 나무로 해서 만든 집입니다. 이거는 이제 시정부에 기증된 걸로 알고 있는데 여기 오시면 그 1125년 전에 중국인들이 막대한 부로 사치스러운 생활의 그 극을 볼 수가 있습니다요. 그 중국의 분들이 여기 와서 살았던 부자가 그 시대 가장 부자가 살았던 저택을 이렇게 공개하고 있습니다. 여기 이제 네모나게 되어 있는데요. 뭐 특이한 점이 뭐냐면 이렇게 네모나게 돼 있고 위가 이렇게 뚫려 있어요. 예. 그래서 태양을 또 최대한 이용하게 됩니다. 1900년도 예. 지금부터 100년 전에 그 여기 노동자 이주자의 가장 잘 살았던 집입니다. 예. 1800년도 그 시대에는 유리가 되게 귀한 물건이었겠죠. 도자기보다 집에서 식기나 장식품이 유리로 된 장식품 보석류도 많이 사용했던 사람들의 모습인 것 같아요. 자손들 조그만 하나하나의 구슬로 하는 건데 보이시죠? 이 하나하나의 작은 게 10만 개 한 땀 한 땀에서 만들어집니다. 와, 결혼할 때 10만 개 하나하나씩 하루에 2시간씩 이게 노냐 문화에 있는 편안한 물건인데 자수인데요. 와, 신발도 이거 장난 아니네. 야, 그 100년 전 정말 사치 극을 다닌 것 같아요. 이것도 다 손으로 한 땅 한 땅. 네. 특히 와, 안방만 이제 타일입니다. 영국 타일이죠. 여기는 이제 페라나칸 하우스라는데 파라나칸이란 여기 중국인과 여기 현지 뭐 타이, 말레이, 버마 외국 여자분과 결혼해서 이루어진 가정을 파라나칸, 페라나칸 혹은 노냐 바바라고 합니다. 그러면 외국 노동자들이 여기 왔을 때 여자들은 안 오잖아요. 네. 우리나라도 중동에 왔을 때 여자분들이 안 갔죠. 네. 그렇듯이 이제 어느 정도 생활이 안정화되면서 결혼을 해야 되는데 여기 현재 여자분들과 결혼하면서 이제 문화적인 교류가 일어납니다. 이러면서 독특한 문화가 생기고 그것을 페라나칸 문화라 노냐 문화라 하고 음식, 생활 양식 등의 독특한 모습을 나타내서 페라나칸 노냐 컬처라고 불려주고 있습니다. 그 문화를 대표적으로 하는 게 페낭에서 하는 게 이 저택입니다. 페라나칸의 다시 모습이고요. 제가 좀 틀린 말이 있을 수도 있어요. 정확하지 않은 건 제가 밑에다 설명해 다시 붙여놓겠습니다.